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 뉴스들 정리해 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 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연합이 결국 1030조 원 규모로 코로나19 경제 회복 기금을 타결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이 지난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면 정상 회의를 열어서 이 경제 회복 기금과 또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EU 장기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 지원금의 형식과 조건을 두고 회원국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5일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는데요. 네. 이 끝에 이 7,5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27조 4천억 원 규모의 경제 회복 기금과 그리고 1조 74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471조 8천억 원 규모의 장기 예산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 협의 과정에서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 일명 검소한 4개국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줄이고 대출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이 반대로 코로나19 피해가 크고 재정도 열악한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부 국가들은 보조금을 늘리고 대출금을 줄이자면서 팽팽히 맞섰습니다. 자, 그 결과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규모가 초안보다 22% 감소한 3,900억 유로, 534조 7천억 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이 나머지 이 7,500억 유로 중에서 나머지인 3,600억 유로는 저금리 대출로 타결이 된 겁니다. 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합의의 최대 수혜국을 이탈리아로 꼽았는데요. 이탈리아의 경우 820억 유로, 약 112조 원의 보조금과 1,070억 유로, 약 173조 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제회복기금은 앞으로 회원국 간의 기술적인 조율을 거쳐서 유럽의회 심의를 통과한 후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EU 집행위원회는 이 회원국의 기금 부정지출을 감시하고 대출금의 적극적인 회수를 책임지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어찌됐건 타결이 됐고요. 자, 유럽연합이 이렇게 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이집트에서는 리비아 내전 파병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돼서 진짜 전쟁을 하게 됐다고요? 네, 지금 그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이죠. 예,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이렇게 나란히 쭉 있는데요. 네. 지금 이쪽에서 살짝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 대륙과 마주한 리비아에서는 지금 내전이 한창인데요. 바로 이웃 국가인 이집트에서는 국경 방어를 명분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천명을 한 겁니다. 네. 이 현지 시각으로 20일 이집트 의회는 무장범죄 세력 및 테러리스트로부터 국가 안보를 위해 국경 외부에서 무장군의 전투 임무 전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집트 바깥, 국경의 바깥, 리비아에서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 현재 리비아에서는 유엔을 비롯한 미국, 서방 국가들과 또 친무슬림 형제단 국가인 터키와 카타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리비아 통합정부군,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러시아와 반무슬림 형제단 국가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리비아 국민군이 싸우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3년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무함마르 무르시 대통령을 쿠데타로 축출하고 권좌에 오른 압델파타 엘시시 현 이집트 대통령은 무슬림 형제단 확산을 막기 위해서 리비아 국민군을 지원해 왔는데요. 이 엘시시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도 카이로에서 친 리비아 국민군 성향의 리비아 부족장 등을 만나서 터키군을 축출하기 위해 이집트가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 리비아 국민군의 반대편에 싸우고 있는 리비아 통합정부와 군사 안보 협정을 체결한 뒤에 올해 1월에 지금 병력을 파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국영 일간지인 알하흐람은 이번 의회의 승인은 터키의 침략으로부터 이 서부 이웃 리비아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졸지에 리비아에서 터키와 이집트가 대리전을 벌일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알자지라는 리비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장을 막고 싶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을 좀 자극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벨라루스 대선 관련 소식인데요.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벨라루스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야권 여성 후보의 유세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함께 열렸다고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유력 야권 후보 두 명이 출마를 금지당하고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네네. 그러면서 이 선거를 앞두고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시민활동가와 블로거 등을 잇따라 구금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5월 말에 대선 출마를 준비하다가 사회질서 교란 혐의로 반체제 유명 블로거인 세르게이 티아놉스키가 체포돼서 구금 중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인 스베틀라나 티아놉스카야가 남편을 대신해 출마를 했고요. 지난 19일 유세를 벌이는 과정에서 야권 지지자 7천여 명이 몰려서 반정부 시위가 열린 겁니다. 티아놉스카야는 이날 유세에서 정부가 정권의 위협이 되는 유력 후보들을 등록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이 정권은 실제 위협이 업힌 역임과 공포 속에서 사는데 지쳐버린 국민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루카센코 대통령은 티아노스카의 출마에 대해서 대통령직은 여성이 맡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라면서 폄하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대통령이 참 당선이 안 되면 좋을 텐데 사실 이번에 5명의 후보가 등록된 이번 선거에서 루카센코 대통령에게 대적할 만한 후보는 없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1994년부터 이어져온 이 루카센코 대통령의 장기 독재가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영국 소식인데요. 영국 런던 탑하면 또 근위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네네. 근위병들이 무려 530년 만에 해고 위기에 처했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데 런던 탑의 근위병들의 해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왕궁관리청이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런던 탑의 근위병을 감원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네. 이 1485년 헨리 7세의 명령으로 창설된 근위병은 런던 탑 경비병의 역할을 하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이 붉은 제복 차림으로 관광객 안내와 해설을 맡아왔습니다. 네. 이들은 최소 22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자들로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 때 사용됐던 보석이 박힌 왕관과 2,300여 점의 수집품을 경비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이 왕궁관리청은 현재 37명인 근위병들을 대상으로 명예 퇴직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 단계로 해고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기준 300만 명에 달하던 런던탑 관광객이 최근 코로나 여파로 급감하면서 올해 들어서 9,8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48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4개월 가까이 폐쇄됐다가 지난 10일에 다시 문을 열었지만 하루에 1,000명까지의 관광객만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관광객은 지금 800명 수준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이 정부나 왕실의 지원 없이 수입의 80%를 방문객의 기부에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이 감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